조금 마운티아 신발 바지 그리고 바람막이 등산 스틱 등산 가방까지 완벽하게 세트로 챙겼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등 아닌 저녁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짠! 저는 스틱을 사실은 처음 써봐요. 근데 스틱은 보조적인 역할로 하산시에 무릎이나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하산시에 무릎이 많이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핸드그립 대신에 이렇게 끈이 있고 끈도 길이가 조절이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로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이 화려해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옷보다는 색품이 화려한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동네에서 5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봉화산이에요. 봉화산은 아차산 봉수대랑 연결되어 있고 봉화산 둘레길도 있고 중랑도 둘레길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 둘레길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코스예요. 봉화산은 초보자들이 다니기 정말 좋은 코스예요. 일단은 길이 너무 잘 닦여 있고 완만하고 중랑구청 바로 뒤에서 출발하면은 왕복 해봐야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아주 쉬운 산책로 코스예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을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살짝 뛰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뛰기가 너무 좋아요. 요즘 등산화들은 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진짜 편한 것 같긴 해요. 좋아. 그리고 마운티아 등산화가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그레이랑 핑크인데 핑크는 되게 연 베이 핑크고 그레이는 블루끼리 도는 그레이라서 너무 예뻐. 그리고 가벼워요. 하루 가볍게 신기도 좋을 것 같아. 저는 발등 살이 없는데 발등 뼈가 되게 높아서 발굽이 좀 낮게 답답하게 있으면 많이 불편한데 여기는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장거리 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스케줄 때문에 장거리 트레킹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어. 봉화대를 보고 매점에서 물을 사먹고 살려고 했는데 공사 때문에 막혀가지고 아마 여기로는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대로 가서 조금 더 산책길을 가볼까요? 산책길을 가는 걸로. 아 근데 여기 진짜 해질에 딱 가서 해지는 거 보면 진짜 최고인데 너무 아쉽다. 일로는 못 들어가겠지? 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일로 내려왔으니까 일로 올라왔으니까 길이 있을 것 같아. 가봅시다.
진짜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정상 못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아니 언니 정상 올리서 올라가요. 아 일로 돼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부르는데 엄마가 무슨 눈물이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배치 너무 예뻐서. 사실 오늘 둘레길 5코스 관악산 코스를 뛰고 왔어요. 12.5km. 아, 내가 원래 풀코스까지도 거뜬한 사람인데 아이고 아직 뜨끈뜨끈해 해를 받아서. 아니 원래는 해 지는 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나 사진 찍는 동안 이걸 안 껐어. 페이스 망했다. 그러면은 내려갑시다.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을 다 마셨어. 날씨가 너무 좋다. 이제 곧 산책로로 접어들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등산로에서는 더 짱큼대다. 짱큼대.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됐어. 좀 나아지면. 너보다 크다. 내려갈 때는 몇 킬로 가? 이제 좀 이 봉화산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스틱이 조금 굳이 쓸 필요는 없는 코스인데 한번 오늘 제 손에 맞는지 그립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이 산책로고 너무 완만해서 한번 그냥 조립을 할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빼서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손에 안 익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싶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자국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얘는 최대 125cm까지 커지는데 여기까지가 125고 이렇게 하면 더 크겠죠 아마? 아닌가? 스틱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트레일러인이나 장거리 트레킹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뭐 서울산, 북한산, 노봉산 이런 데 다닐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 등산 가방 보면 옆에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게끔 달린 게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가방은 조금에서 그런 게 없나? 이건가? 아니겠지? 지금 제가 이거 백을 못 챙겨왔는데 백은 요가 매트처럼 이렇게 딱
홀딩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세게 보관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다. 백을 놔둔 것 같아. 짠! 오늘 마운티아와 함께하는 한 달 살기에 이제 첫 번째? 아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였고, 두 번째 사금을 해서 이렇게 집 앞 동산을 왔는데요. 일단은 옷이 너무 가볍고 좋아서, 가볍고 시원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지만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신발도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스틱이나 가방 같은 소품이, 소도구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로 하지? 일단은 오늘 공화사는 여기까지.